한국에서 온 백민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온 지 1년 2개월 됐고요. 여기 오기 전에는 대한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활동으로 6년간 활동했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에 전공이 장애인 특수체육교육과였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에 대한 시선들이 좀 안 좋아서 예, 좀 더 선진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캐나다를 택했습니다. 사실 제일 친한 친구가 지금 산 지 한 2년이 되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제가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캐나다에 대한 복지시설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네가 여기 와서 직접 느껴보면은 아마 여기서 살고 싶다고 느낄 거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와서 겪어보니까요. 하나하나가 되게 시설도 잘 돼 있고 특히 이런 시민의식들이 정말 한국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운동을 계속해서요. 좀 길게는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로 한번 올림픽에 출전해보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장애인 체육 지도자가 돼가지고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트레이닝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라이어티 빌리지라고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문 체육관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재활기구들부터 해가지고 윌체어를 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가지고요. 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진 센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오디션을 봐서 제 작품을 찍다가 산에서 뛰어내려가는 신이었는데 달려내려오는 신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요. 산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죠. 처음에 수영을 이제 전문 체육이 아니라요. 재활치료로 그 수중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장애인들도 이런 스포츠가 있고 올림픽이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고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받다가 그 한국 장애인 국가대표팀 코치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수영장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수영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이렇게 올림픽이 있고 뭐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원래 장애인들이 처음 시작을 하면은 체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요. 그 2002년도에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첫 출전을 했어요. 해가지고 여섯 종목 출전해서 메달을 5개를 땄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아 신기록. 그리고 이제 같은 연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랭킹 5위 등록했고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출전해서 네 종목 다 파이널에 들어갔고 메달을 못 땄고요. 예. 그런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주위 시선들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이나 장애인들을 바라봤을 때 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들 그런 게 저를 좀 힘들게 했고요. 지금 한국도 많이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장애인 체육인들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그러니까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하고 대한민국하고 장애인 스포츠 교류를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영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ESL 학원을 다녔어요. 우연히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오시더니 자기도 사고로 휠체어를 타는데 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한국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냥 공부를 더 하려고 캐나다를 택했다 했더니 그분이 제안하는 게 몸이 상당히 좋다고. 예. 그니까 그분이 그 미국에서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코치셨고요. 지금 이제 겨울에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라고 장애인들이 하는 아이스 하키가 있어요. 그 대표팀 코치세요. 그래서 그분이 선뜻 제의를 하시는 게 우리가 운동으로 여기서는 너무 시스템이나 그런 그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운동 쪽으로 하면은 아마 네가 길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행 낚시 제일 좋아하고요. 캐나다가 진짜 그런 자연환경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한인 낚시 클럽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아직은 날이 안 추워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보트 낚시도 하고 예. 제가 처음에 다치고 나서는 아예 1년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인상 쓰고 화를 내니까 제일 힘들어하신 게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운동을 시작한 것도 제가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사고로. 근데 그 진짜 열심히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자, 어머니 아버지 목에 메달 하나 걸어드리자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예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웃고. 장애란 단지 몸이 불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거 다른 건 아니고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아, 제 주 종목은 자유형 200m 장거리고요. 그러니까 부 종목이 많아요. 접영 50m, 접배 평자 해가지고 개인 혼영 200m, 그다음에 평영. 예. 이렇게. 저한테 수영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지만 물속에서만큼은 제가 되게 몸이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왔을 때 기록 같은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이제 클래스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반신을 못 쓰는 클래스는 이제 S5라서 딱 중간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 등급에서는 기록이 괜찮은 것 같다고 같이 운동하자고 코치님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 할머니, 캐나다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2년 남은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됐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린 장애인 수영대회에 한인 선수 2명이 출전했는데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정영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수영 유망주들이 토론토에 모였습니다. 북미에서 손꼽히는 국제대회인 스피도 캔엠 장애인 수영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한인 선수가 2위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여유있게 선두로 들어옵니다. 캐나다 팀 소속 백민준 씨는 금메달 1개를 포함해 5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습니다. 제가 사고 이후에 처음 가졌던 목표가 국가대표가 한국인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거였고 대표가 돼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거였고 이제는 좀 더 높은 이상을 향하기 위해서 한국 장애인 수영대표였던 백 씨는 장애인에게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08년 캐나다로 건너왔습니다. Minjin is a wonderful swimmer. He has a lot of upper body strength. He moves really smoothly through the pool. He has a beautiful butterfly stroke. It's the hardest stroke to do. And he's a really good sprinter. 한국 대표 전미경 선수는 배영 50m와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자 장애인 수영 선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전 씨는 자비로 대회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친분이 있던 백 씨가 숙식과 차량을 지원해 준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가 이번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이 지금 경기를 치를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선수가 런던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선 앞으로 두 번의 국제대회를 더 치러야 합니다. 내년 4월 애틀랜타 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 두 선수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경기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정영아입니다.
same town. Cause we've been told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 We're gonna